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한테 홍련이가 뭐죠? 홍련이가 비라도 마실까봐 달려오는 당신. 이게 동정이나 연민으로 가능한 건가요? 당신한테 홍련이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동정 말고요. 나라는 남자가 가진 세상에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었지. 홍련 씨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여자. 할 수만 있다면, 허락이 된다면 내 모든 걸 주고 싶은 여자야. 나라는 남자가 가진 세상에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었지. 홍련 씨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여자. 할 수만 있다면, 허락이 된다면 내 모든 걸 주고 싶은 여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사모님!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비 오는데 나가시더니 흠뻑 젖어서 오셨어요. 예, 장화야. 장화야? 문 좀 열어봐, 장화야. 장화야! 오들이 될 뻔인지 오돌뼈인지 팬 생긴 거는 좋은데, 어? 이러다 우리 여보자기 잡겠네, 잡어. 아이고, 그렇다고 밤새 채팅을 하면 어떡해. 다크서클 턱밑까지 내려온 거 봐봐. 뭐야 이게. 10대 팬이잖아. 이때는 연예인 데리고 치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덤비는 질풍노도의 시기지. 왜 그래. 내 팬클럽 장난식일 때. 팬클럽? 자기 팬클럽? 우리 여보자기 기운 넘친 팬클럽? 뭐야 미친. 네, 남 오빠, 제가 팬클럽 창단식을 추진할게요. 그럼 꼭 나갈게. 난 팬들과의 만남은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영모델 출신 기운남이거든. 잘했다. 운남 오빠 웰컴. 환영해. 진심으로. 그
웅리 언니가 자기한테 여자래. 동정심 아니래. 뭐든지 다 주고 싶은 여자래.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책 없이 딸까지 낳은 미혼모가 뭐라고. 홍연이가 좋대. 그런 말 하면서도 내 앞에서 주저함도 없었어. 한 끼도 안 먹어? 아, 뭐 때문에? 아, 홍련이 같으라도 배불리 잘 먹고 다닐 텐데. 아니, 왜 안 먹어, 밥을? 부모의 업보가 대물림 되는가 봅니다. 장아한테요. 업보라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어? 사장님. 사모님 물 한 모금도 안 드세요. 사장님이 뭐라도 좀 드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홍반장한테 한시라도 빨리 말해주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래, 홍반장? 봤어. 본 적 있어. 장학고야. 장학고. 형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아, 근데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야, 홍반장? 실수라고.